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드시즌 매니스 서부 경기 오늘 첫 주차 마지막 날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용봉탕 황규영이고요. 또 서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문창식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유, 잘 지냈죠. 오랜만에 또 서부 여행인데. 그렇죠. 좀 어때요? 어제 서부의 이제 런던 경기. 네. 이 뭔가 동부에서는 없었던 이제 그런 화끈한 맛이 또 땡겼거든요. 네. 또 어제 또 동부는 화끈함이 좀 떨어진다. 아, 러쉬의 화끈한 맛. 러쉬의.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았죠. 오랜만에 어쨌든 그 서부만의 화끈한 경기력, 다양한 조합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풍성하게 경기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나 준비되어 있는데 빨라요. 오늘 진행 굉장히 빠릅니다.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토론토 디파이언트와 플로리다 메이헴 중에 일단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선수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희수, 피날레, 뮤즈, 초롱, 트와일라이 선수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치 버전이 바뀌면서 네. 메타가 바뀌었는데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현재 패치 버전에는 아직까지는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는. 그렇죠.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왔을지 오늘 경기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지난번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좀 윈스턴, 에코, 솜브라 좀 이런 카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다소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소전 메타라든지 뭐 젠야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있는 듯한 토론토의 모습이었는데 그 결과 말씀하셨던 그 런던에게 1대3 패배, 좀 뼈아픈 패배였거든요. 변화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토론토 디파이언트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왔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표정들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력이 없는 팀이 아니고 그럼요. 약한 라인업이 아니에요. 로스터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실수, 저번에 실수쯤은 그냥 실수고 우리가 원래 못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잘해보자 이런 자신감 충분히 있을만 한데 네. 오늘도 뮤즈 선수가 나왔어요. 핫바 선수 대신에. 그렇죠. 뮤즈 선수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도 했었거든요. 뭐 라인하르트도 했었고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떨지. 지금 토론토 자체가 4승 3패 리그 포인트가 5점이라서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와 상대하는 팀 똑같은 5점 리그 포인트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 메이헴입니다. 하이드론, 체크메이트, 서먼, 서마제드, 루폴 선수까지 함께하네요. 루폴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네. 최근에 뭔가 메이헴의 그 상승세에 뭔가 부스터 역할을 달아줄지 말지 그게 저는 오늘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과연 어떨지. 그리고 또 여기 메이엠도 레킹볼을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레킹볼을 운영했던 팀들이 살짝 경기에서 아쉬웠어요. 결과가. 맞아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플로리다 메이엠도 그렇고 토론토 디파이언트도 그렇고 이번 주에 다 런던한테 두드려 맞고 여기서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 앞에 토론토는 런던에게 1대3패, 플로리다 메이엠은 런던에게 2대3패. 둘 다 런던한테 지금 맞고 왔습니다. 이 런던에게 이제 한 번씩 이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여기선 이겨야죠. 리그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겨야겠죠. 그렇죠. 이게서 사실 지금 5점으로 겹치는 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 팀 다 리그 포인트를 빠르게 좀 올려놔야 토너먼트에 좀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그 미드시즌 매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프로젝트 라고 해서 아예 통합으로 또 진행하는 토너먼트다 보니까 더욱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한테. 자, 이 양 팀이 어떤 식의 좀 준비를 해왔을까. 사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 팀 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뭔가 뭐 둠피스, 소전, 트레이서, 시그마 이런 거랑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조합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두 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두 팀의 색깔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비슷한 양상으로 런던에게 패배를 했고요. 네. 두 팀 다 지금 현재 그렇죠. 유행하고 있는 메타가 아니라 본인들이 잘하는, 본인들이 자신 있는 그런 메타를 파괴하는 조합을 들고 나왔다가 패배한 두 팀이거든요. 맞아요.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승부수를 띄울지, 기존에 잘하던 조합을 들고 올지 아니면 메타에 순응을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바로 그냥 바꿀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잘하던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전장 이 오아시스 대학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선수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마이갓 둠, 젠, 서먼 vs 초롱, 보이프렌드 vs 보이프렌드. 그러니까 자기의 남자친구 둘이 싸우는 게 정말 슬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하이드론 선수가. 하이드론이 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농담들을 나누고 있을 정도로 양 팀의 선수들이 그냥 좀 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대학에서 일단 플로리다 메이엠이 준비하고 있는 건 런던에게 맞고 런던식의 러쉬를 준비하고 있나요? 러쉬 대 양 팀 다 메인탱 대결. 오, 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플로리다 메이엠
소전 메이 러쉬 소전 들고 왔어요. 토론토는 기존에 잘하던 그렇죠. 저번 경기에도 똑같이 썼던 조합을 그대로 들고 왔고 네. 지금 핑 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초롱. 자 떨어진 방지 바리케이드 설치해놨거든요 빙벽으로. 아 지금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대치고 들어간다면 불리하죠 플로리다. 러쉬 들고 그냥 서있으면 얻어맞겠다라는 소리 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토론토가 빠른 템포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윈스턴이라는 영웅 자체가 네. 기동성이 더 좋다 보니까 자리를 선점했는데 그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고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대치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맞는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졌거든요. 네, 오히려 플로리다 메이헴이 빙벽으로 낙사 방지는 좀 잘했지만 그 이후 후속타의 피날레 선수와 희 선수의 좀 포커싱을 막아내지 못했고요. 자, 뒤쪽에서 희 선수 손보라 대기 중 해킹. 오, 킬벤! 불사장치 빠졌기 때문에 타이밍 한 번 또 밀리거든요? 네. 빙벽도 빠졌어요. 분열 사격도 본인들의 바닥 쪽에다가 견제용으로 깔아놨었고요. 트와일라이트 잘 빠졌고요. 서번 쪽은 킹입니다, 이번에는. 우클릭! 오! 이거 마무리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버텼죠? 이게 방금 트와일라이트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고 네. 그거를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뮤즈가 올라갔던 게 엇갈리면서 케어가 안 돼서 죽었거든요? 야, 이게 딱 그런 균열들을 이제 플로리다 메이헴이 발견을 했고요. 잠깐 서 있다가 좀 잡혔는데 그래도 하이드론 선수가 정리 잘해줬습니다. 소전 그래도 아웃을 많이 시켜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룹에는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플로리다 입장에서도 퍼센테이지를 뭐 많이 헌납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상황 증폭 매트릭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헴은 먼저 증폭 매트릭스를 올리고 갈 텐데요. 네. 근데 오히려 돌진 캔슬을 시켰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서바제드가 트와일라이트를 여기서 낙사 변수 보나요? 근데 이미 각이 안 나오죠. 자리를 다 빠져나갔고 네. 이후에 EMP 있는데 피날레가 안 되고요. 안 됐어요. 피날레가 역으로 잡힙니다. 서먼 마무리. 방금은 증폭 매트릭스를 흘려내고 네. 그 이후에 나노 진입을 통해서 이득을 봤어야 되는 토론토였는데 트와일라이트 바로 아웃되면서 그게 잘 안 됐죠. 오히려 궁극기를 낭비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나노 다이브 턴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플로리다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기 많아요. 이번에 EMP 나노가 있긴 하지만은 네. 눈보라가 있기 때문에 눈보라 나노 다이브 EMP까지 오버클럭인데 먼저 그냥 끊어버리면서 네. 눈보라 던졌거든요. 어? 눈보라 던지고 해보자. 해보자. 교환 잘 났고요. 지금 원시븐도 없기 때문에 유지력 싸움 딸이거든요. 아까 교환 비트까지 그냥 찍었습니다 초롱. 이러면은 망치 희소 오? 오?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 2대1 지금 피가리 안 되거든요 네. 초롱. 초롱도 좀 갈 뻔했는데 간신히 버텼고 지금 소전까지 왔어요. 이러면은 궁극기를 사용했는데도 거점을 못 가져갔어요 초롱. 거점이 안 넘어갔어요. 이러면 99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요. 돌진 오히려 치고 들어가서 서머 피갈리 피날레 복제했거든요. 메이 복제. 네. 근데 그 사이에 근데 초롱은 잡혔고 교환입니다. 힘은 없어요. 돌진 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 잡아내고 복제까지 끊었고요. 이러면은 와 루폴이 마무리. 루폴 루파를 한국식 루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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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죠. 네. 이게 놓치는 해보지만은 야 이러면 사실 플로리다 메이헴이 다시 한번 그냥 가져올 수 있어 보이는데. 한 번 더 뮤즈 선수가 밟아줄 수 있나요? 근데 희수가 갔어요.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거든요, 뮤즈가. 네. 하지만 증폭 매트릭스 돌진 또! 돌진 너무 잘 들어가요, 서머! 이러면 더 이상 비빌 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피날레 겐지 한 번. 추가적인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열심히 휘비다 결국 피날레 선수 잡혔고요. 이제는 인원 수채가 너무 많이 납니다. 첫 번째 라운드 플로리다 가져갑니다. 오늘 서먼 선수가 네. 런던한테 한번 이렇게 교육을 당하고 온 뒤에 이거다! 배웠어요. 오늘 돌진이 네. 장난 아닌데요? 이거다! 라인하르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뭔가 느낀 듯한 서먼 선수의 굉장히 과감한 돌진들이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 잠깐이지만은 그 서먼 선수의 등짝에서 그분의 등짝이요? 예. 네. 그분의 그 장면이 살짝 보였어요. 정말 그분의 아우라가 그 과감하게 눌러서 네. 이 메인탱 괴롭히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캔슬이 있었군요. 근데 캔슬을 했는데 플로리다 이겼습니다. 그쵸? 네. 자, 그 이후에 도심전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토론토도 신 선수가 매섭게 좀 노려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만 승리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디바? 서몬?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받아치겠다라는 조합인데요. 그렇죠. 받아치기라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좁은 진영에서 싸우면 불리할 것 같은데요, 플로리다? 자 루폴 선수까지 지금은 재원 얻고 하이던 해킹했지만 포커싱은 좀 부족. 서머니 지켜줍니다. 한번 흘려내주고 나서 이후에
점프 빠졌거든요. 유즈 네. 피갈리가 체력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뒤쪽에 분열 사격으로 옵니다. 그렇죠. 어, 피나리 히터 재미를 봤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메이엠 조합이 이제 거리를 벌리면서 오는 거 받아 쳐주고 이제 딜량으로 찍고 누르는 조합인데 저런 네. 좁은 진영에서 싸우다 보면은 윈스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버티는 사이에 이 딜러 두 명이 히수와 피날레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줬고 생각보다 서먼 선수가 역시나 좀 어느 정도는 수비형 탱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동성 면에서는 애매했던 장면들이 좀 보였고요. 이게 메이엠 조합이 이제 젠바티 즉 받아치기 조합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네. 유주 선수가 이제 그 진영 유지를 잘해줘야 돼요. 어그로 핑퐁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분열사가 잘 깔아줬고요. 하이드론 오히려 치고 나가는 사이에 체크메이트가 또다시 균열을 냅니다. 어, 트와일렛까지 아웃이 됐으면 원시 분노가 와. 와도 네. 힘들어지겠죠. 하이드론 선수도 소전 이 레일건 에임이 장난 아닌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어, 분열 사격으로 자리도 잘 밀어내주고 있어요. 요새 특히 그 서부권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소전 에임이 배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와 진짜 지금 하이드론도 하이드론이지만 어제 카이 선수도 미쳐 날뛰었었어요. 진짜 미쳐 날뛰었거든요. 이 메타의 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전이라는 캐릭터를 얼마나 잘 다뤄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플로리다가 거점 다시 한번 탈환해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토론토는 히수의 EMP를 채워서 이후에 트와일렛의 나노 이렇게 연계 궁극기 연계를 봐야 되는데 네. 메이엠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그 궁극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매트릭스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벌스 안 들어갔습니다. 체크마이트 변수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실패. 지금 EMP 왔죠. EMP 오는 거 분열 사격 깔아놓고 근데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론 여기서 케어가 안 됐죠. 결국 안쪽으로 EMP 적중 후에 잘 몰아내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애매하게 먼저 가려다가 오히려 진영을 앞당겨져가지고 그걸 잘 받아쳤어요. 토론토가 네. 토론토가 완전히 좀 잘 덮쳐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타이밍이 잘 맞았고요. 계속해서 박빙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이에 토론토가 재미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은 토론토 입장에서 나노 윈스턴으로 초월을 빼내고 네. 이후에 비트라든지 복제로 바로 이어갈 바로 텐데요. 나노다임 바로 가요. 우클릭 에이먼 트와일라이시 다시 때려줬고 그럼 디바도 역부족이고요. 어? 어? 근데 서머즈도 희수를 잡아서 그냥 가요. 깡충깡충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아직 메이엠이 지금 초월이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거 궁극기 한타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오버클럭까지 하이드로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날레 복제 트레이서 복제 비트까지 비트까지 찍었고요. 초월 빼냈고 이후에 오버클럭 자, 오버클럭 오버클럭과 펄센 변수 대결. 하지만 초월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됐고 이런 뮤즈가 먼저 퇴근합니다. 체크마이트 해킹 근데 안 갔. 아 이러면은 네 추가적인 교환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루폴 선수가 초롱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90%가 되기 전에 플로리다가 뺏어냅니다. 오히려 궁극기를 소모를 하면서 거점을 빼앗겼기 때문에 네. 토론토는 오히려 이번 턴에 그냥 궁극기 뭐 한 두 개 중에 하나만 소비를 하고 그냥 거점 내주고 그 다음 턴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턴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일단 궁극기는 좀 빠졌지만 그나마 흰 선수의 EMP가 온다라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미칠 수 있고요. 돌고 아 붙었어요. 아 제대로 붙였죠. 이거 못 봤습니다. 어 부착으로 한 턴 가져가는 거 정말 크죠. 이거 너무 큰데요. 이러면은 이제 다음 턴 아 하지만 그래도 메이엠의 궁극기가 네. 사이클이 늦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지금 다음 턴 EMP랑 원실 분노 있는 토론토에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어 이거 피날레? 피날레? 어, 일단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에코였기 때문에 일단 도망갔고요. 말씀하셨듯이 EMP와 원실 분노 이거 크거든요. 이 궁극기가 하나도 없는 메이엠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한타를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네. 또 젠야타 조합 자체가 궁극기 없을 때도 변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해킹 파워사이 쓰는 거 아 잘 봤어요. 깔끔하게 EMP까지 천천히 들어오는 거 견제하겠다라는 생각 했죠. 오, 아, 근데 지금 어우 깔끔한데요 희수. 그렇죠. 지금 메이엠 입장에서는 궁극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차라리 네. 이번 턴에 궁극기 시원하게 뽑아내고 이후에 터치 이후에 싸움을 봐야 되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만약에 터치가 지금 돼서 루폴 선수 집결 이어지면 이거 게임 양상이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왔습니다 서먼 밟죠. 터치 됐고요. 이러면은 집결 올라가고 이후에 지금 유제의 원시의 분노를 통해서 변수를 본다거나 시간을 끌어주고 네. 나노까지 봐야 되거든요. 토론토는 아 이거 싸움을 오히려 그냥 본인들도 길게 가져가겠다. 나노 강화제 채워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피날레와 들어가 터트려버렸습니다. 와 이거 토론토 템포 정말 잘 가져갔죠 이거. 네. 진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한 번에 터트렸기 때문에 루폴 선수가 집결도 못 올린 채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러면? 경기 마무리. 오히려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끌리면 상대방 궁극기가 오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네. 윈스턴의 조합의 장점 그냥 그대로 살려서 그냥 궁극기 사용 없이 50분호 네. 하나로 깔끔하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쉽게 가지 않겠다. 토론토도 어쨌든 한 번 패배하고 지금 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나도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원으로 갑니다. 와 지금 플로리다 메이엠은 지금 전장 3개 조합이 아니, 다 달라요? 다 다르네요. 물론 이제 딜러나 힐러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 서먼 선수가 지금 다뤄내고 있는 영웅이 라인하르트 디바이어서 이번에 자리야? 지금 자리아가 하향이 되면서 지금 많이 기용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네. 자리아를 기용했다는 거는 완전 더 철저하게 받아치겠다는 조합인데 이거? 좀 더 수비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 플로리다 메이헴의 자리아고요.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변화 없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윈스턴 아나조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희수가 이 플랭킹을 통해서 해킹 변수, 피커싱이 어? 변수가 계속 났었는데 터져버렸는데요? 어, 그냥 정면에서? 네. 이게 사실 젠야타 나오고 소전 있고 이러면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윈스턴 입장에서. 또 이제 탱커가 하나기 때문에 네. 정면에서 맞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순식간에 그 차이나의 틈 보이면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거 트레이서한테 갈리기만 해도 뭐 뛰질 못하니까 고통받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하이드로를 계속 돌려줍니다. 방금은 이제 희수 선수가 처음에 플랭킹하는 그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네. 그 빌드업하는 시간 와중에 뮤즈 선수가 너무 많은 데미지를 축적되면서 아웃됐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에코를 찾고 있는 느낌을 보여줍니다만 뮤즈 체력일! 어? 지금 스킬 다 빠졌죠. 이번 턴 견디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토론토인데요. 지금 스킬 다 빠졌기 때문에! 아하! 아! 레일건 맞고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재미를 못 봤어요. 트와일라인까지 이어집니다. 아 방금 이제 자리아의 주자방을 다 잘 빼내고 네. 이후에 피갈리만 듣다면 완전 토론토의 턴으로 넘어오는 턴이었는데 그렇죠. 그 한 턴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게 너무 아쉽네요.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가나요? 요요요요 피었거든요. 체력이 아 따라가서 잡아낸 하이드론 집중력. 사실 여기는 플로리다 진영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었죠. 오, 지금 토론토에서는 과감한 픽 변경이 있었어요. 오. 지금 리퍼와 모이라까지 변경을 하면서 예. 그냥 완전 철저 그냥 세게 다이브를 하겠다. 다이브. 완전 풀다이브죠 이거? 네, 루시오 모이라의 리포까지 들고 나와서 그냥 들어가서 터트린다. 자리아까지 보겠다는 생각이죠. 진짜 밝게 들어가고요. 자, 뒤쪽 하지만 주방! 방벽 다 빠졌거든요 지금! 부착! 안 됐고요. 결국 아, 근데 뮤즈가 역으로 갔어요. 뮤즈가 하이드로 못 잡고 이런 실수가 터졌죠. 이러면은 지금 메이엠은 궁극기 소모 없이 지금 거의 막턴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70%이기 때문에 이 안타 대승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낼 수도 있는 플로리다 입장에 놓쳐져요. 심지어 토론토 궁극기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러면은 초업을 바꾸느라고 심지어 안아도 없기 때문에 초업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힘든데요 토론토. 이거는 사실 희 선수도 이제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펄스폭탄이라는 변수도 없고요. 오버클럭 앞에 굉장히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징폼 맥트리스의 오버클럭만 써도 이제 딜러들은 몸샷 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징폼 맥트리스를 읽어줘가지고 오버클럭 초월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100대0인데 와 하이드론 100대0 헤드샷으로 마무리까지 1대0 플로리다 메이엠에 앞서갑니다. 이게 소전을 많은 팀들이 기존에 성적이 잘 나오는 팀들이 왜 기용하는지 네. 확실하게 장점이 보이는 그런 한타였어요. 마지막 세트는 그럼요. 이게 진짜 이 소전이라는 영웅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잘 쓰는 팀들이 지금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 플로리다 메이엠이 그런 해석을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토론토는 여러 가지 조합 변화 끝에 좀 아쉬움이 남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반격이 가능할지 저희는 잠시 쉬고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
현재 스코어 1-0으로 플로리다 메이헴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플로리다 메이헴은 서먼 선수의 좀 다재다능한 이런 모습들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다이너스트 팀도 그렇지만 네. 이 탱커가 이제 메인 탱과 서브 탱의 경계가 많이 두드러나지 않는 탱커들이 있는 팀들이 성적이 많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서먼 선수가 잘 메꿔줬기 때문에 이 조합이 다른 세 조합에서도 아주 유동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탱커가 좀 플렉스 다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여러모로 편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세트 이 미드타운에서 토론토가 해결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만나봐야겠죠. 토론토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똑같은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아시스에서도 희수 선수가 이제 플랭킹, 이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도는 시간, 비는 시간이 있는데 뮤즈 선수랑 계속해서 그게 갈리고 있어요. 네. 뮤즈 선수가 희수가 이제 빌드업이 완성되기 전에 아웃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아웃이 되지 않더라도 데미지를 너무 많이 축적돼서 한번 눌러준다던가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이런 바티스트, 젠냐타 이런 메타에서 특히나 윈스턴들이 부조화 달리고 트레이서가 막 긁으면 숨도 못 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뮤즈 선수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플로리다 메이헴의 선수비로 나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자니아예요. 뭐 잘 통하면은 사실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에 좀 물론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략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토론토전 좀 전략이 아닐까. 다이브를 많이 하니까 버티고 가자라는 생각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공격입니다. 확실히 다이브 조합을 상대로는 시그마보다는 자리아가 견디는 게 좋기 때문에 와 이번엔 토론토입니다. 러쉬 본인들이 당했던 거 다들 런던한테 맞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근데 이걸로 이제 런던이 이기고 본인들이 졌으니까 그럼요. 그쵸. 하지만 벌써부터 체크메이트 선수가 부조화 이후에 피날레 잡아냈고요. 자, 좁은 구역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피날레가 없어서 여기서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선택을 재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와 순간적인 에임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드로 차라리 빨리 아웃이 되거나 아웃이 돼서 리스폰을 맞추거나 네. 농성을 할 거면 확실하게 농성을 했어야 됐는데 갈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걸리게 됐죠 지금. 그렇죠. 1분이라는 시간이 제대로 된 한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됐고 체크메이트의 펄스 폭탄은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 대치가 길어진다면 또 펄스 폭탄에 취약하거든요. 네. 자, 뒤쪽으로 일단 먼저 거점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3명의 선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본대 앞뒤 갈렸기 때문에 저쪽을 그냥 푸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메이엠? 근데 완전 갈려. 근데 서머니 쪽에 자리아가? 자리아를 눌러주지 못했고요. 체크메이트 이러면 자 위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는데 스킬 다 빠졌거든요. 메이엠? 근데 뮤즈에 체력 걸려. 뮤즈가 불사 부장 터졌어요. 오히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터졌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매트릭스? 트와일라이트 선수가 올렸는데 안 되죠. 물론 루폴 선수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토론토가 러쉬 조합을 기용을 하는데 앞뒤 라인이 갈렸어요. 본대가. 그렇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합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러쉬가 아니죠? 그렇죠. 이러면은 러쉬가 아니라 오히려 포킹 조합 운영에 가까운 네. 그런 움직임을 방금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 바티스트는 포킹보다도 좀 더 러쉬 형식에 많이 기용이 되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자 아직까지 토론토 쪽에서는 자 안쪽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인 측에서는 오버클럭과 진폭 매트릭스를 먼저 열고 갈 수도 있는데 자탄 먼저! 자탄 묶어놓고요. 빈병으로 가려놓거든요. 비트! 초로! 비트가 그냥 찍었습니다. 이후에 왔어요. 오버클럭 왔어요! 오버클럭 하이드로! 앞라인도 택! 그래도 힌트가 서로 오버클럭? 밭 오버클럭으로 극복을 했습니다만 체크메이트가 근데 피날리! 자 눈보라도 있고 근데 지금 수적으로 2-2이긴 하지만은 눈보라? 과감하게 던졌어요. 과감하게 그냥 이러면은 자방 빠지는 거 보고 던졌고 체크메이트 걸었죠. 더 빨리 되면서 네. 야 이게 트와일라이트 피날레가 그냥 과감하게 누르면서 서먼 자방 딱 빠지는 거 보니까 바로 묶어내고 거점 이러면 가져올 수 있겠죠. 피날레 판단 과감한 건 정말 좋았죠. 네, 1점 획득 토론토 디파이언트 간신히 가져옵니다. 지금 서먼 라인전이 됐어요. 만러쉬가 됐네요. 근데 물론 플로리다 쪽에서 루슈가 없는데
이제 써마제드 선수의 초월이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조합을 바꿔내겠죠. 그렇죠. 야, 이 라인하르트들끼리의 싸움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뮤즈 선수의 돼지 분쇄 이번에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자, 양 팀 간의 라인하르트 대결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선수의 증폭 매트릭스까지 보유되고 있는 상황. 지금 자, 뒤쪽으로 돌아요. 프론트 입장에서는 증폭 매트릭스 먼저 열고 가겠죠. 자리를 바꿔요. 어, 역진영? 아, 갈렸어요, 지금 네. 뒤에, 본대가? 지금 희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희수가. 아, 이거 잡히죠? 어. 그래서 지금 거점 가고 있지만은. 네. 본대가 먼저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막, 추가적으로 많이 밀긴 힘들어 보입니다. 돼지 분쇄? 어, 돼지 분쇄? 초월을 올리겠습니다만, 둘을 차, 어? 오히려. 아니, 굉장히 지금 기묘한 장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방금. 토론토의 뒷본대를 잡아내고. 네. 이후에 거점을 오. 가는 방향이 엇갈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갈려있는 걸 플로리다가 잡았더니 다시 돌아와서 망치로 이득을 보는 토론토 이걸 또 가져갑니다. 서로 이제 여기죠. 다 파전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라인이 딱 오른쪽 갈려가지고 와 여기서 뮤즈가 제대로 한 재미를 봤습니다. 초월까지 잘 빼먹었고요. 도착! 이야! 체크메이트! 어 근데 플로리다는 제네타를 계속 기용하네요. 그냥 가져갑니다. 어 이러면은 뭔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기보다는 네. 상대로서 어, 어차피 루시우 기용하니까 먼저 와 이러고 그거를 받아치겠다라는 조합이거든요 지금. 플로리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받아치겠다라는 좀 수비적인 운영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버클럭 양팀의 소전들이 거의 다 채워냈고요. 이번에는 서머의 망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 다 증폭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건 트와일라이트! 자 올려놓고요. 하지만 뒤쪽 견제 빙벽으로 막아놨고요. 어, 잘 흘려잡고 그 다음에 돼지 무새! 아, 어,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밑으로 다 떨어져! 아니! 아, 이게 지금! 아 그래도 기술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부산에서 파괴! 정리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피날레 네. 눈보라 쓰나요? 어우, 돌진하면서 결국 정리! 프로그램이 한번 막아냅니다. 되게 멋진 장면이었어요. 망치를 맞았는데 뒤로 다 떨어져가지고 돌진을 했는데 체크메이트의 급속빙결로 돌진을 막는 굉장히 좀 뭔가 안 맞는 장면이었지만 정리는 됐습니다. 체크메이트가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걸 수도 있어요. 네. 야, 가지마 안 돼. 그렇죠. 체크메이트 덕분에 한 10초 정도 더 늦게 잡았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좋다. 시간을 어, 더 벌었다 네. 생각을 해야겠고요. 아 근데 이번 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 증폭 매트릭스를 제외한 모든 궁극기가 있는데 지금 써마제드의 초월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렇죠. 힘싸움에서 오. 많이 불리합니다. 메이엠 궁극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토론토 4개 궁극기 준비되었습니다. 뮤즈의 망치가 먼저 불을 뿜을 수가 있겠고요. 자 뒤쪽 그러면은 그쵸 자 하이드론! 하이드론! 오버클럭 먼저 올렸습니다. 일단 초록 비트 찍었고 이후에 오. 하지만 오늘 근데... 어? 이 돌진에 피달려 맞고 맞돌진으로 근데 오버클럭 이후에 와! 계속! 여기서 또 계속! 이야 터트려 주는데요. 이야 오버클럭으로 3킬. 야 이거는 뭐 과감하게 비트 치고 그냥 눈보라까지 던지면서 희소 선수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주네요. 돼지 분쇄에 이어서 연계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오 희소 소전자라는 게 지금은 정말 좋거든요. 이 소전을 이제 잘한다면은 네. 이론상 소저랑 위도우를 둘 다 동시에 기용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진영도 다 먹어줘요. 분열 네. 사격 거의 뭐 용일격급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조 위도우 소저가 합쳐진 게 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의 좀 활약도를 잘 쓰기만 하면 어? 어? 원거리에서 또 이 피날레가 완벽하게 한조까지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한조 지금 사이드에서 계속 두드려주고 이러면 밀리죠? 네. 어차피 지금 플로리다는 루시우를 쓰는 게 아니니까 원거리에서 계속 두드리겠다. 서번 괴롭히기. 와우! 피날레! 딜러들이 만들어냅니다. 오 지금 직폭 매트릭스도 잘 흘려냈고 또다시 희수 돌진! 이걸 잘 잡았는데요? 초롱도 위험. 이러면 지금 여기 레이건 안 들어갔고요. 하지만 거점 계속해서 네. 밀리고 있고 지명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서머 어딘가요? 서머 이겼겠고 잡힐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정비 한번 하고 이후에 들어가겠죠 토론토. 네. 하지만 서번 선수가 시간을 좀 벌어준 덕분에 한 번 정도 멈춰놓고 오 이번에 하이드론이 하이드론이 만들고요. 다시 한번 원거리에서 계속해서 딜러들이 재미를 봅니다. 오 딜러들이 지금 서로 완전 캐리 대전하고 있어요. 캐리 대전 하이드론이 또 아니 하이드론 자 이러면 눈보라까지 올라가면은 앞라인이 고전합니다. 하이드론이 또 마무리
추가적으로 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토론토. 네, 더 이상 비빌 수 있는 영웅이 없어 보이고요. 오버클럭까지 하이드론이 마무리하면서 공격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희수 선수가 네. 이고점에서 결국 클러치를 만들어내줬고 3거점에 와서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피날레 선수가 희수 선수의 그 이거점 캐리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밀어낸 거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토론토.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뭐 양 팀의 지금 전체적인 조합에 대한 시너지 이런 것들만 따졌을 때는 되게 애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플로리다 메이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루시우가 없다 라는 점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한 조건에 들고 뭐 방병 녹이기라든지 이런 식의 판단, 순간적인 선수들의 그 카운터 치는 판단들이 굉장히 좀 빛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요. 서주차라서 그런지 아직 막 과도기라서 막 라인끼리 나오는데 막 루시우 없이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나와요. 이게 방벽이 또 해양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깨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와 아, 이게 뭐 제대로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아니 위도우는 줌이라도 되죠. 이건 줌이 없어요. 와 하이드론. 이래서 지금 많은 팀들이 소전을 기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캐릭터가 가진 고점이 너무 높아요 현재 시점에서. 어마어마해요. 에임 좋고 뭐 맞춰주면은 뭐 장난 아니거든요. 자 봉투교 됩니다. 오 이번엔 양 팀 다 레킹볼과 윈스턴 조합. 이번엔 플로리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플로리다 공격이죠. 네, 플로리다 공격이에요. 아 그쵸. 네 자리하러 바꿔 나왔대요. 네, 수비 윈스턴입니다. 토론토가 수비고요. 네. 나 뛴다라는 걸 알고 자리하러 지금 또 교체한 것 같죠? 근데 토론토가 어제도 그 수비 윈스턴 조합은 기용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워낙에 여기 진입하는 구간이 좁다 보니까 네. 이 쪼여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사이드 어, 그렇죠. 안쪽에 하지만 방벽으로 버티고 불사장치 맞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득을 들어가다가 이렇게 잘리면 사실상 A 거점은 그냥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전원 처치. 방금도 토론토가 살짝 갈렸어요. 네. 한 점을 모두 다 다이버한 게 아니라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불사장치 이후에 변수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었죠, 상황적으로. 들어가다가 방벽에 막히고 불사장치에 막히다 보니까 자, 그럼 한번 더 옵니다. 안쪽에 뛰어들면 어떻게든 홀딩하기 위한 오! 그렇죠? 어, 잘 흘려냈죠, 메이엠? 네. 아니, 뭐가 제대로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바로바로 정리해버려요. 깔끔하게 잠시만 받아치면서 5분 15초 남겨놓고 A가 좀 가져옵니다, 플로리다. 이렇게 되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사실 그 A 거점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입하는 구간이 좁다 보니까 윈스턴 조합으로 스킬을 아끼고 한번 억제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으면 지금 이 거점은 어느 정도 개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거점에서 더 힘들거든요, 저 조합이. 이거 이번 상황에서 과연 토론토가 한번 좀 멈춰놔야 될 텐데 준비되어 있는 궁극기는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해킹 유즈 스킬 또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피가리 아 잡혔어요. 서머리 마무리. 아 네 노려주는 에임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토론토의 윈스턴 다이브 조합이 이런 구도로 계속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희수가 해킹을 하고 유즈가 다이브를 뛰었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메이엠이 그걸 견디고 나서 이후에 포지션이 토론토가 무너지고 네. 갈리고 이런 그림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브가 전혀 재미를 못 보고 있고 레이가 노리죠 지금 자꾸. 그렇죠. 이번 턴에 나노로 크게 한번 이득을 봐야 되는 토론토인데 오버클럭 발동 하이드로. 근데 궁극기가 너무 많죠 메이엠이. 네 증폭 매틱 트름 맞아. 아 오버클럭 궁극기 못 쓰고 터져버렸어요. 자 하지만 EMP 몸체 잠만 오. 근데 초월이 카운터가 임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결국 마무리되고 고속도로입니다. 멈추질 줄을 모르는데요 플로리다 메이엠. 이러면 이것점에서도 5분 으트로? 오 빠져나갔어요. 아 근데 문제는 이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말씀해주신 이 5분 이거 큰일인데요. 심지어 지금 차탄까지 있는 턴이기 때문에 네. 토론토의 지금 궁극기를 뽑아내고 이후에 변수를 보기도 편한 상황이에요. 메이엠은 지금 조합이 딜러가 계속 바뀌어요. 소전 메이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지금 희수 그래도 지금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윈스턴을 라인하트로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후에 라인으로 바꾸긴 하겠지만은 지금 토론토가 많이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오! 아니 희수가 소전 좋아요. 괜찮거든요. 자 계속해서 소전으로 한 번 정도 멈춰놓는 성공했습니다. 토론토 디파이언트. 지금 토론토의 접이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뭔가 이상하죠? 원래 저게 라인아트가 들어가서 이제 러쉬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해주시고 원시의 분노 한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원시의 분노로 이득을 본다라면 오히려 조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밑에 포지션 좋아요. 지금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딜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 불사시 빠졌습니다. 블루리다 이러면은 지금 부착 변수를 포기해도 편하죠 지금? 자 원시의 분노 발동. 아 잠깐만 묶어가지고 근데 희수가 그 안에서 다 적네. 아 서머니 또 제크메이터 부착. 이러면 조금 더 진군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자 계속해서 화물관리를 해주고 있는 체크메이트. 이제 뭔가 네. 오 지금 메이엠도 라인 만라인 또 나왔습니다. 만라인 좀 또 나왔죠? 네 하지만 루시우를 넣은 건 아니에요 역시 플로리다. 들어간의 소전들이 원거리에서 변수를 과연 내줄 수도 있을 것인가. 일단 서로 계속해서 포킹 위주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원거리에서 두드리다가 이렇게 변수 한 번씩 보는 타이밍에 자 아직 안 났고 걸어가는 대체 하이드론이 먼저! 하이드론이 보고 이러면은 들어가겠죠. 오버클럭이랑 눈보라가... 지금 폼매트릭스 있거든요. 네 오기 전에 저 오버클럭 뒤쪽으로 먼저 와우 부산이 쳤어요. 지금 피트 찍었지만 초월까지 와요 메이엠. 아 이거 계속해서 발사 정리됩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이 초월이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피날레 결국 뽑힐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 스코어 2-0 플로리다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지금 디파이언트가 준비했던 다이브 조합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일방적이에요. 네. 경기의 양상이 지금 이 브레이크 타임 사이에 어느 정도 이거를 수정을 해와야겠는데요?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준비했던 메타가 지금 아예 안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플로더 메이헴은 역시나 좀 기분 좋게 우리가 하던 거 하니까 그냥 된다 라는 뭔가 편안한 표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에 반전이 있을지. 저희는 잠시 쉬고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
경기 스코어가 매치 포인트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토론토 파이언트는 좀 메타 해석이 좀 돌진, 다이브, 러쉬 뭐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녹록치가 않았고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오늘 일단 엑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 엑지 선수가 그쳐 드디어 엑지가 미국에 합류를 했죠. 그렇죠. 전에는 200핑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이번에는 현지에서, 그렇죠. 현지에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파 선수의 변경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토론토는 지금 그 다이브 조합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다이브 조합을 기용함에 있어서. 네. 차라리 이렇게 하파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시그마라든지 자리아라든지 하면서 포킹 조합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현 상황에서는 베스트로 보입니다. 사실 뭐 히두 선수나 피날레 선수가 지금 뭐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는 히수의 뭐 소전, 피날레 선수의 뭐 에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한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킹 조합으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역수입의 꿈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화물전장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토론토가 뭔가 팀 합을 굴려서 경기를 진행한다라기보다는 네. 포킹 조합을 기용해서 희수와 피날레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기 양상을 띄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현 상황으로. 그렇죠. 충분히 그런 전략이 다시 한번 나올 만한 조합과 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세트, 서킨 로얄입니다. 서킨 로얄, 아까 피날레 선수도 그렇고 희수 네. 선수도 그렇고 소전의 레일건이라든지 한조의 변수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희수 선수와 피날레 선수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맞거나 뚫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서킷 로얄에서 한 번쯤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희수 선수도 사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드타운에서 파이널 블로우가 14예요. 하이드론이 18이었는데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내용이 플로리다에게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킬수 차이가 4킬밖에 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 진짜 잘해준 거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자. 지금 희수 선수 좀 밀어주기 전략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자, 먼저 토론토 파이언트의 선수비 플로리다 메이헴의 공격으로 나서는데요. 조합에 대한 교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장이 전장이다 보니까 양 팀 다 이제 롱레인지 포킹 조합을 들고 올 것 같은데요. 야, 근데 토론토는 오히려 바티스트의 브리기텔 넣어가지고 좀 더 앞라인도 좀 노려주기 좋은 형식의 조합으로 힘을 좀 줬고요. 그렇죠. 브리기텔에다가 트레이서까지 기용을 하면서 트레이서가 사실 저 조합으로는 뭔가 혼자서 이렇다 할 킬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네. 대신에 죽지 않고 흔들어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이제 희수가 어느 정도 프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엑지 선수의 현지 합류 이후에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지만 과연 자 오히려 투 스나이퍼 들고 나온 플로리다 메이헴. 자 침착하게 그의 위도메이커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면은 체크메이트에 한조 이제 한조가 있기 때문에 반벽은 네. 좀 더 빨리 깨진단 말이에요. 체크메이트. 와 리드장 두 명의 딜러가 한 번에 투 스나이퍼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7점 뭐 첫 번째 코너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겠죠? 네. 사실 이 코너에서 굉장히 오래 틀어박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맵은. 그렇죠. 그리고 또 브리기텔을 기용하다 보니까 네. 그 첫 번째 코너 돌 때 저 작은 방 홀딩하면서 상대방이 뭔가 그 선을 넘었다 네. 트레이서가 뒷라인에 어그로를 먹는다 싶으면 브리기텔을 통해서 빠르게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전략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러면은 할 게 없죠. 그렇죠. 정말 딱 할 게 없어졌고 이 코너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있는 플로리다 메이헴입니다. 또 이렇게 개활지 직선 싸움에서는 제니아타 한조가 있는 플로리다에게 더더욱 유리한데요. 네.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압박하고 있는 서머. 이번에 압박가 먼저. 근데 이거 지금 통 매트리스 있기 때문에 이어갈 만하죠, 메이헴? 자, 브리기테와 함께 치고 나오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러면은 서머니 서머니 네. 살았으면은 체력 관리가 안 됐고 그냥 중력 공격까지 올려내면서 마무리 정리. 정리가 이거 되겠죠. 되겠죠. 네. 네. 피날레 선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집중력 합방. 헬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와서 이 시그마로 캐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멈춰놓고 시간은 2분입니다. 플로리다. 이러면은 트레이서가 쓸 수 있는 그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뒷라인 견제하기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죠. 또 집결도 거의 다 차고요.
하지만 이번 턴 핫바 선수의 중력 붕괴가 빠졌었기 때문에 다소 이 서먼 선수의 중력 붕괴 턴 막아낼 만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제 뒤쪽 진공 매트에서 잘 흘렸고요. 와! 체크메이트가 체크메이트. 바로 오른쪽에 폭포 화살 커버 정말 정말 빠르게 맞췄어요. 네, 그냥 바로 맞췄거든요. 이야. 이러면 바로 갈 만하겠죠? 이 궁극기도 많이 쌓여있는 메이엠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또 수비궁이 직결이 아직 없거든요, 토론토가! 용의 일격 진폭 매트릭스 중력 붕괴 다 사용해주면서 깔끔하게 밀어냅니다. 일격이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피날레가 해줘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 게 네. 피날레가 트레이서로 해줘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할 게 없어요. 굉장히 애매한 네.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를 내면 좋지만 변수를 내지 않더라도 흔들어주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지만 할 게 네. 많다라는 거예요. 한여름밤에 모기처럼 괴롭혀줘야 되는 건데 잡히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 불리해집니다. 잡히면 도착! 도착! 하지만 앞라인이기 때문에 서먼 살아남죠. 그래도 이번에 집결이 있기 때문에 집결을 한번 밀어내고 이후에 이런 거 그렇죠.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런 변수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체크메이트 또다시 피날레 정리! 집결까지 올리면서? 확실하게 밀어내겠다라는 생각!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최근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러면 근데 집결도 빠졌기 때문에 네. 한번 밀만한데요. 핫바가 집결을 썼는데 오히려 잡혀가지고 근데 이거 핫바가 중력 붕괴까지 올려낸다면 지금 써마젤드 초월이 아직 없기 때문에 써마젤드가 없어서 자 체크메이트 교환이긴 합니다만 초롱이 다 마무리해냈습니다. 써마제드가 있었더라면 저 중력 붕괴를 초월로 커버를 치고 이후에 네. 변수를 이제 증폭 매트릭스까지 채워서 한타를 이겨내는 그림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써마제드 선수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잘렸거든요. 그래서 뒤에 되게 늦게 합류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쓰기에는 좀 힘든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누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누르지 못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지금 피날레도 한 줄을 들고 오면서 차라리 이게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공정한 투수나 싸움을 하겠다라는 픽이죠. 트레이서에 대한 대처를 체크메이트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자 오히려 이게 잡히고 올라간 초월입니다. 이러면 토론토가 잘 싸웠거든요. 지금 밀리겠죠. 지금 진영도 불리한 진영이기 때문에 네. 초롱 잘 잡아줍니다. 한파까지 좋은데요? 시간 많이 태워냅니다. 지금 벌써 2분 가까이 태워냈습니다 토론토가. 사실 토론토는 이런 식의 조합이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결과론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만 이번 턴 궁극기가 너무 불리합니다. 중력 붕괴에 증폭 매트릭스에 용의 일격까지 오는 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희수 피날레 턴에서 변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네. 좀 견디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체크메이트 열심히 앞라인 두드려주고 있는 상황. 핫바 선수의 중력 붕괴가 거의 따라왔습니다. 이러면 핫바 선수가 중력 붕괴를 채워내고 먼저 간다면은 근데 서머니 먼저 가고요. 자 중력 붕괴 올려놓고 용의 일격까지 연계가 연결시켜봅니다. 부사 장치로 세이브를 해냈고 이러면은 집결이랑 중력 붕괴 역으로 토론토에게 오거든요. 이거 네, 토론토에 서있네요. 잘 걸렸죠. 잘 띄웠어요. 잘 띄웠어요. 초롭고 부사 빠졌고요. 자 근데 불사 맞고 집결 키고 엑지 이거 들어가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핫바 포지션 좋아요. 뒤쪽에 근데? 뒤쪽에서 계속 괴롭혀. 이거는 플로리다 메이엠이 그냥 빠르게 앞쪽으로 가거나 핫바를 확실하게 걷어내고 가야 되는데 체크메이트가 또! 용이 발동이 됐습니다만 그냥 서두르고 체크메이트가 정리합니다! 그렇죠. 핫바가 저렇게 사이드에서 괴롭혀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대 터트리자라는 전략으로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간 전략이 잘못했죠. 이거는 토론토 너무 아쉽겠는데요. 원래 잡은 거였는데 이게 집결 쓰고 들어가다 집결 터져버려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플로리다 메이엠은 이 딜러들이 또 하나 또 해줍니다. 써마제드 엑지 콤보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집결을 아웃시켜줬고요. 두 번째 경기지 결국 터치 한 번? 실패했네요. 결국 루폴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피날레가 이제 아무래도 터치를 하려고 가져온 것 같죠? 트레이서를? 네. 하지만 터치는 됐는데 그 이후가 좀 없었고요. 중공부터 키고 앞에서 정면 수비하는 토론토 시간을 최대한 더 끌어내겠다는 생각 피날레 선수 겐지로 바꿔옵니다. 지형지물이 많은 삼거점이기 때문에 겐지가 수비하기 정말 좋거든요. 네. 여기로 근데 초롱 가까워요. 여기서 지폭 매트릭스 녹아요. 초월까지 올리면서
위치까지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핫바도 위험합니다. 이러면은 두 번째 코너까지 잘하면 밀릴 수 있겠는데요. 와, 체크메이트 집중력 너무 좋아요. 흑가에 따라가면서 오. 앞에 핀란의 선수 있었지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이게 또 투스나 조합에서 한조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음파 화살로 시야를 먹어주는 네. 상대방 위도우의 시야를 따주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 투스나의 장점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도우가 좀 더 우리 팀의 위도우가 좀 더 잘 딜링을 넣을 수 있게끔 좀 더 유리하게 1대1을 붙을 수 있게끔 그렇죠. 해주는 역할 좀 중요한데 그건 지금 어? 다, 오, 기수. 게다가 중력 공개까지 올리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생각 캔슬 안 됐고요. 마지막 턴인데요. 이러면은 서머 중력 공개 용의격 올리나요? 올라갔고 용의격. 근데 올라갔지만 안 맞았고요. 근데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은 와 서머리 마무리까지 해요. 이 뭔가 피날레 겐지가 그 견제가 뭔가 별로 안 된 기분인데요. 네. 생각보다 이득을 못 받고 들어갔다 서머들에게 잡혔고요. 하나 교환했습니다. 이거 3병 유지가 기괴하죠. 근데 지금 수적으로 지금 불리한 메이엠이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자 근데 엑지가 균열을 만들어냈고요. 이러면 1자 진영. 자 집결. 초롱 선수의 집결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찍어들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발차기. 집결 위에 초롱 선수가 내가 탱커다. 그렇죠. 피날레까지 나와서 앞라인 정리했기 때문에 인질 힘들어 보이네요. 이러면 피날레 용검까지 차오르겠는데요. 네. 여기까지. 프로다 메이엠 공격. 3점은 채 들어가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됩니다. 와,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뚫리는 듯한 그림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토론토가. 네. 이게 엑지 선수가 확실히 현지에서 딱 합류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터트려주는 솜씨가 좀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네. 하이핑에서 이제 경기를 해봤잖아요. 아, 장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네. 저 240까지 해봤거든요. 240 메인 탱커. 거기에 그때 라인하르트 메타가 있었습니다. 네. 240에서 라인하르트요? 네. 화염강타 제대로 날아가나요? 화염강타가 살짝 그 잔상이 날아가요. 그쵸, 좀 이상하게 날아가네. 네, 잔상이 날아가고 네. 그 안에서 본인이 1승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고막 테러. 그 승리 당시에 그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네. 무슨 소리가 무슨 공룡소리처럼 나.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이드샷을 집어던졌을 때 달튼이었나요? 네. 유일하게 달튼만이 귀에서 피가 나는지 끝까지 헤드셋을 쓰고 있는 그런 좀 모습까지 기억에 좀 남았었는데 아 확실히 이 하이핑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액션수가 다시 한번 좀 볼만한 공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뭔 노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죠 이거? 그냥 치는 건가요? 아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히스 선수가 심신의 안정은 또 클래식이거든요. 아, 맞죠, 네. 맞죠. 피아노를 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캐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공수교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메이엠에서 네. 트레이터를 기용했지만 다른 게 있다면 브리깃대 대신 젠야타를 기용했어요. 이번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의 모습이고 아무래도 체크메이트 선수에게 뭐 좋아의 구슬 달아줄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대치하는 과정에서 희수가 한번 노려봅니다. 체크메이트! 이게 토론토가 네. 저렇게 투수단을 기용할 거면 차라리 초롱 선수도 젠야타를 기용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좀 들어가는 조합일 때 브리기테가 더 좋은 건데 좀 애매하게 됐죠. 결국 한 턴 또 막아내는 플로리다 메이엠 시간 끌어냅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또 두 번째 코너에서 한타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한타를 이기더라도 그럼 한타 한 번에 1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벌써 숨이 막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지금 피날레 트레이스를 들고 오면서 이러면 괜찮죠. 그렇죠. 기수 열심히 노려줍니다만 유효타 안 나옵니다. 지금 진영이 뭔가 꽉 막혔죠 앞에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딜각을 열어주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불사 상치 먼저 빠졌고요. 토론토 불사 빠진 이후에 로컬 선수는 지금 잘 안 끼고 있는 상황. 자, 트레이서 오는 거 봤고요. 엑지 한 칸을 물러주는 메이엠이고요. 네. 이러면은 증폭 매트릭스로 치고 나가겠죠 메이엠. 중력 붕괴 왔습니다. 서머 증폭 매트릭스 이후에 중력 붕괴. 그쵸. 트레 싸움까지 잡아냈고요. 서머 정리. 이게 트레이서가 서로 사이드에서 이제 자리 싸움을 할 때 브리기테보다 젠야타가 네. 훨씬 좋거든요. 그럼요. 한쪽은 위에 콩나물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티가 되잖아요. 젠야타는. 네. 근데 브리기테는 그 멀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집결 턴에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픽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요새 이 브리기테 바티스트를 쓰는 팀들은 소전과 함께 뭐 분열 사격 한 번에 들어가서 러쉬하는 이런 식의 조합을 쓸 때 많이 나왔었는데 뭐 시그마를 노려준다든지 하지만 그런 장면까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 토론토입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쉬를 기용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오 히두? 히두 만들어냈고요. 서먼 큐어가 불사 안으로 어 초울까지 키고 가까스로 한 번 볼스까지 비달레! 야 이런 거 구세주거든요. 오아시스트 같은 존재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이거 좀 들어가겠는데요 토론토? 네 초월까지 뚫어내고 펄스 부착 완벽했고요. 시수의 시작이 또 탁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디버 측에서 네. 이런 게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토론토 입장에서 시간이 진짜 많이 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어우 비빌려 나와 그냥 내려오면서 바로 퇴근 되게 아무런 저항 없이 툭 떨어지는 네. 시수의 날선 플레이가 계속해서 토론토의 산소 호흡기 더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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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서 앞에서 포킹 네. 조합으로 앞자리를 선점하고 여기서부터 두들겨준다라면은 저 유리한 언덕 지형을 못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선점하고 빠르게 올라오겠다라는 판단의 토론토입니다. 첫 번째 코너까지 돌았고요 화물이. 아. 안 올라가졌어요. 정상핑입니다. 네. 자, 그럴 수 있어요. 어! 기소! 야, 오히려 궁극기. 와! 기소! 기소! 다 만들어냅니다. 와! 기소! 4킬! 뭐예요? 4킬 중에 3킬이 헤드샷!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심지어 궁극기는 엑시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심리전으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엑지 자르고 바티스 자르고 트레서 자르고 마무리로 시그마까지. 와, 와 트레서 자르는 게 대박이었는데요. 예전 왕의 길에서 한 조의 희수가 성공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캐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홀딩 가능한 철로이다. 서로 중력 붕괴 있거든요. 오 근데 초로? 어 대부분 사이에 초로 그냥 터졌어요. 한번 더 갑니다. 여기서 피날레 펄스가 펄스 앞쪽에다 불사 던져주는 바람에 쥐가 못 버텼고요. 이러면 불사까지 빠졌죠 메이엠? 어 근데 체크메이트가 뒤에서 잘 노렸어요. 오히려 앞라인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희수 근데 캐릭터 소나기 이러면 막힐 수밖에 없겠는데요 토로토. 아 여기서 막히면 이거 진짜 오래 가거든요. 심지어 지금 희수 리스폰 꼬이죠. 시간이 아직까지 좀 2분 남짓한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희수 선수의 기세를 몰아서 못 밀었다라는 점이 토론토 입장에 좀 아쉬움이 남을 거고요. 오 어? 어? 근데 플로리다 입장에선 이런 식의 변수 킬도 좋고 하마터면 2경기 내줄 뻔했습니다만은 한 턴 또 벌어냈습니다. 사실 이거점이 여기서부터 공격이 정말 힘든 이유가 네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돌만한데도 마땅하지 않아요 지형 자체가. 그래서 먼저 자리 잡으려고 아까처럼 그런 플레이를 한 거였는데 그렇죠.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러면은 어거지로 궁극기 진폭 매트릭스로 먼저 자리를 억지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토론토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고요. 자 위치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도시 어 잡이구나. 어 그렇죠. 또 다시 해소 초월로 세이브를 해봤지만 헤드샷에게는 초월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역으로 루폴의 진폭 매트릭스. 와 어린 진짜 대박인데요 해소. 오히려 여기서 또 헤드 진폭 매트릭스를 썼지만 역으로 갇혀버리면서 야 희수가 거의 모든 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토론토 2점 획득. 어 이거 토론토 오늘 희수 선수는 승패를 떠나서 고기 먹여야겠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맛있게 달라붙는다 그러죠? 뭔가 에임이 네. 촥촥 그냥 헤드로 트레이서를 주먹에 높이고 있어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네 결국 체크메이트가 이번엔 트레이서를 그냥 빼고 한조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조를 해가지고 희수 선수에게 압박을 좀 더 시켰다라는 조합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자 피날레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펄스로 오는 거 한번 잘라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 근데 지금 거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홀딩이 안 되고 있죠. 아무래도 투순하다 보니까 와! 엑지! 똑같이 하나 줍니다. 조벤투스까지 키면서 시간 벌어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빠질 수밖에 없는 토론 도입하였습니다. 오히려 화물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불리한 진영에서 안 싸우고 1차 진영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투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빠졌다가 토론토 1분 남은 시간에 다시 들어올 것 같고요.
이러면은 피날레가 뒤돌아서 사이드를 흔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거점 운영으로 가져가도 되거든요. 브리기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좌측선 구간 이제는 슬슬 화물 홀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는 무리하게 2층 가지 않고 거점 운영을 하죠. 네. 체크메이트 1인 공격이기 때문에 불사를 일단 커버가 됐습니다. 반대로 서머네. 서머네 중력 붕괴. 어? 캔슬? 초롱이 앞으로 나와. 초롱이? 네. 그 캔슬된 것 같은데. 강찬반인 것 그렇죠. 같은데. 캔슬 됐죠. 이러면은 지금 부가적으로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이대로 충분히 들어가면 안 돼. 엣지가 하나 지금 엣지 서버... 체크메이트가 뭐 해줘야 되거든요. 서버 살려야 되거든요. 화물홀딩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면 토론토가 한 점 따라갑니다. 2대1 희수의 손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결국에는 한 점 만들어냈습니다. 희수 선수와 핫바 선수가 정말 다 만들어내줬고 네 지금 드디어 뭔가 토론토에게 뭔가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전장이었어요. 딱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이어지는 경기는 밀기 모드이기 때문에 밀기 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저희는 잠시 쉬고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선수가 쏘아 올린 이 뭔가 작은 불씨가 지금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 네 번째 세트 밀기 모드까지 콜로세오 전장 가져오게 되면 풀세트 가면 이것도 모릅니다. 이 풀세트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네. 토론토도 또 풀세트까지 갔던 경험이 꽤 있어요. 경기가 길어진 경험이 꽤 있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력이나 이런 싸움에선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역으로 오히려 또 초반에 한번 당한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 한다라면 얼마든지 되갚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히지 선수의 위도메이커가 석희노연에서는 거의 뭐 지배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 나왔던 그 이경유 지각이 전 코너 언덕 쪽에서의 그 4킬 이런 것들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진짜 히수 선수를 위한 네. 히수 선수에 의한 전장이었어요. 서킬로야르 진짜로. 그렇죠. 자 하이드로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엑 선수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히수가 너무 잘 써가지고 엑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쉽게 퇴장을 했어요. 사실 엑지 선수도 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 못한 건 아닌데 히수 선수가 워낙에 잘 터지다 보니까 사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경기에서의 이제 메인들 이제 스나이퍼끼리의 싸움은 그날 터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렇죠.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 스탯스캔들이나 딜러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터지는 날은 완전 막 난리 나는 이런 장면들을 오히려 히수가 잘 보여줬고 과연 이 콜로세오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콜로세오도 마찬가지로 요새 포킹 메타라든가 투 히트스캔 조합을 많이 쓰고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핫바 선수가 나왔고요. 과연 여기서도 히수 선수가 서킬 로얄 때처럼 잘 터트려줄 수 있을지가 토론토 입장에서는 승리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플로리다 메이헴도 하이드로 선수의 소전 앞서서의 뭐 미드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활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한 상황이라서 플로리다 메이헴은 이대로 그냥 3대1로 마무리시키는 게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선수들의 조합이 나올 때까지 8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하이드론 기용한 이유가 아마 소전 당연히 소전을 쓰지 않을까요? 어? 아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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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오히려 다른 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수가 소전이고 네. 메이엠은 그쵸 여기 좀 필스트도 기용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어 라인 아직 좀 봐야겠는데요. 어 라인 오! 자 플로리다 메이엠은 일단 5초 남은 상황에서 러쉬 러쉬라는 변화를 줬습니다. 러쉬 대 시그마. 어? 브리기텔을 기용하면 이거는 러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조합상으로는 이게 지금 토론토도 여차하면 들어가서 한번 터트리겠다는 생각에 조합까지 같이 나온 브리기텔인데 여기는 붙었을 때 더 센 거거든요. 빠르게 사이드로 그냥 들어가버리죠. 메이엠 로봇이고 뭐고 브레사경 여기서 오클레 오. 안쪽에 그냥 확 들어와서 뒤를 덮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치만 일단은 킬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자리는 잘 밀어냈어요. 오히려 빠지다가 오! 오! 자 에너지 팩 희수가 사이드에서 네 우클릭 에너지 팩 팩! 노! 안 맞았고요. 지금 또 스킬 빠졌으니까 들어가죠. 핫바 안쪽에 파고들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의 러쉬를 보여줍니다. 뒤에 핫바 이격이 됐지만은 오 핀할레 핫바가 잡았어요. 아! 오 핀할레가 오히려 양각으로 본대가 갈라져서 토론토가 싸먹었어요. 방금 쌈 싸먹듯이 저런 조치 화끈한데요. 로봇 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한번 싸웠는데 토론토가 되게 잘 빠졌죠. 야 방금 토론토가 피날레가 좌측으로 빠지고 네. 본대는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양각에서 두드려줬기 때문에 지금 전원 처치를 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토론토가 이렇게 되면 리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본인들의 원래 굉장히 잘 되는 그림은 토론토는 지금 오늘 이 조합이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포킹 조합. 자 플로리다 러쉬라서 일단 붙어야 되는데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죠? 그렇죠. 우클릭! 아!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헤드가 좀 가요. 폭풍화 살로 견제 따라옵니다. 오 사이드에서 분열 사격으로 한번 자리 밀어내주고 오 사이드! 오! 하이드로! 이건 피날레 선수가 좀 욕심 부리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하이드로이 지금 사이드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죠. 분열 사격 쿨타임 기다리고 분열 사격! 와, 여기. 분열 사격! 분열 사격 이후에 레이건 피하고 슬로우 걸렸거든요. 자 근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본대 싸움에서 오 이러면은 리드를 가져가고 쭉쭉 들어가죠 지금. 네 투안의 소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리드 뺏어내고 답니다. 오, 와 아, 지금 때렸다. 하이드론 지금 운영 스타일이 네. 뭐예요 이거. 이거 트레이서건가요? 와 입구까지 와서 정리합니다. 그쵸 이게 지금 물론 경기가 열린지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은 네. 잘하는 소전들 특징이 그냥 아군 뒤에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이드 계속 흔들어주고 파워슬라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플레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지문세! 대지문세! 와! 사인공이죠! 와!
와 이러면 1점 들어가죠. 대지분쇄 이후에 분열 사격. 어 난리 났는데요 이거. 이미 체크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하이드론이 완전 뭐,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 소전이 되게 하이브리드 영웅이잖아요. 원거리도 가능하고 이런 돌진형 조합에도 좋아가지고 템포가 또 가요. 또 가야죠. 지금 무기한이 찍고 지금 수비 공격 없거든요 토론토. 이러면은 캐롤에다가 분열사격 깔아놓고 오버클럭 파워슬라이드. 파워슬라이드로 빠져나가서 정리.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장면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예요. 이런 거거든요. 아 요 입고 아니 콜로세오 입고 컷이요. 야 난리 났는데요 지금 이거 토론토 파이트. 그렇죠. 또 메이가 있으니까 네. 좁은 입구에서부터 압박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아니 계속 올라가요. 로봇이 계속 갑니다. 이러면 90m 넘어가고요. 그 다음 턴 한타 또 눈보라 진폰 매트릭스까지 있어요 토론토. 아니 메이게 그렇죠. 직선 구간에서 크게 재미 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아, 또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요. 저 터졌어요. 집결 가지고 터졌어요. 서브 안테드가 정리합니다. 키스의 오버클럭 하지만 아 오버클럭이 방벽은 못 들어요. 그렇죠. 안 맞아요. 힌트. 여기서 서브 안테드 힌트. 아, 서브 안테드 트리플킬. 나 메인이 루시우 가능하다. 와 어느덧 세 자리를 넘어갔어요. 아니, 이거 벌써 재미를 봤는데 안 멈춰요 로봇이. 끝까지 밀기에는 아마 힘들겠지만은 아... 지금 리드도 가져간 거지만 거의 130m를 밀었기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뒷날 들어줍니다. 부상 버티고요. 집결로 나옵니다. 집결로 치고 나가고 히트가 하나. 그쵸. 이러면은 한턴은 막아낼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막아도 막은 게 맞나요? 129m입니다. 와. 밀고 와요. 이러면은 그렇죠. 메이의 입장에서 아 근데 역으로 갈려서 터졌고 그냥 버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 네. 또 들어가버리죠. 하이드론이 왔어요. 그쵸. 망치 옵니다. 그러면은 희수피가리도 안 되고요. 네. 이쪽으로 뛰면서 하이드론 지켜주겠다라는 생각. 분열 사격. 하이드론이 지금 라인보다 앞에 있어요 지금. 최전방에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다가 일단 갈렸습니다. 초롱이 그렇죠? 빠르게 정리. 이러면은 그래도 메이엠은 지금 리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냥 한타 지더라도 화물 최대한 포징하면서 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정말 한타가 급해지죠. 아 이거 계속 볼 시간이 아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와 이게 지금 밀린 거리만 보면은 거의 게임 중후반부 같은데 5분이나 남았어요. 네. 이게 지금 5분 물론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갈 길이 멉니다. 129m예요 리드 뺏으려면. 이러면은 다음 한타는 대지분쇄로 초월을 빼내고 이후에 눈보라나 피트나 오버클럭으로 한타를 이어갈 건데 네. 지금 피날레 측에서 뭔가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요. 아, 안 터졌어요. 하이드론 파워슬라이드. 파워슬라이드 도망. 케어가 안 됐죠. 이거 잘 잡았어요. 그러나 서머니 대지분쇄 이후에 불사 좀 더 교환이에요. 아 그래도 초월 빠졌어요. 어 초월 빠지고 이러는데? 이게 라인이랑 루슈가 불어서 초월이 빠졌거든요 지금. 물론 토론토가 교환은 더 많이 냈지만은 오, 네. 토론토의 네. 초롱 힐러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밀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초월 빠졌잖아요. 그래요. 궁차해 보세요. 플로리다 궁 4개 찹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그냥 비트로 밀고 들어가기만 해도 막기 너무 힘들어요. 130m를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론토는 한 번에 한타도 거의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궁채가 자 진폰 매트리스 열었고요. 진폰 매트리스 오버클럭. 이거 맞으면 그냥 가요. 하지만 궁 두 개를 잘 흘린다면 그렇죠. 어! 역으로 희수가 희수의 오버클럭이 아 지금 이제 갈렸거든요. 트와일라이 구상까지 빠졌어요. 비트까지 찍어버리고 그냥 밀어내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달라붙으면서 와 오. 침착한 에임. 그래도 지금 루폴을 잡아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엄청 아 근데 한타가 길어지면 루폴 합류 시간 충분하죠. 그렇죠. 합류를 하고 가야 될 길은 또 멀고. 그렇죠. 메이엠은 사실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그냥 본인들이 밀었던 저 거리만큼 안 밀리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아 하디 대장군께서 서머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플로리다 메이엠이 러쉬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운영합니다. 런던보다 더 빠른데요? 더 빨라요. 오늘만큼은 이러면 지금 토론토 수비 공이 없기 때문에 눈보라 하나만으로 또 들어가요! 아 지금 돌체! 아 방금 뒤쪽에 눈보라? 펀치가 오히려 앞으로 밀어준 격이 되면서 네. 합류를 더 빨리 시켜주고 이랍니다! 아 눈보라가 마치 분열 사격처럼 뒷단에 갈라놓고 와 체크메이트! 난리 났습니다. 남은 시간 2분 40초. 하지만 아, 리드는 계속 플로리다 메이엠 로봅입니다. 토론토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져요. 아 하이드론 코어 중에 또 피날레도 헤드.
와, 이게 잘하는 소전까지 있으니까 난리 나는데요, 지금 플로리다? 이러면은 또 앞에서 그쵸, 앞에서 홀딩하면서 여기 집앞이에요. 한타를 치더라도 네. 계속해서 홀딩하다 보면은 시간 다 태우죠? 그렇죠. 화면에 이거 빠져나가는 동안 크리도 못 받고 증폭 매트릭스 올라갑니다. 클릭! 아! 마무리 안 됐고요. 지금 증폭 매트릭스로 추가적인 이득을 자, 아래쪽이라서 증폭 매트릭스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럼 이번엔 초롱의 증폭 매트릭스 턴. 근데 이게 루시우가 있고 러시기 때문에 그냥 매트릭스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피날레도 생각보다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틸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 피날레가 벌스가 방벽 쪽인 것 같은데요. 오, 돌진지 핫바처럼 빨리 안 돼요. 간신히 빠져나갔고 이러면은 하이드로나 오버클럭이 오는데요. 이런 오버클럭 와요? 어, 그래도? 어, 이러면? 어? 와! 어, 하이드로까지! 어? 불사격! 이거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희수가 사이드를 돌아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희수가! 아! 희수가! 쏘자! 아! 하이드로! 이러면은 강합니다. 쏘전 강합니다. 하이드로는 오버클럭! 오버클럭 쓰고 밀고 있어요. 133m 속출 없이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4m 남았어요. 지금 비트까지 초월! 초월 흘려내고 이외에 네. 비트까지 쓰고 들어간다면 힘싸우면서 너무 밀리는데요. 비트 그냥 찍으면서 들어갑니다. 찍고 나서 이후에 돌진 또 성공했어요. 서번! 희수의 오버클럭이 있긴 하지만 오버클럭? 오버클럭! 어. 오버클럭 더 해줘야 돼요. 여기서? 더 해줘야 되는데 아 맞지! 아. 대지분쇄 안 들어갔지만 하지만 마무리. 로봇이 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들어가면서 경기 마무리 3대1로 플로리다 메이헴의 강한 러쉬로 마무리합니다. 하디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와, 이거는 당신이 뭐 오라 서먼 뭐예요? 본인의 뭐 본인 이제 아, 그런 본인의 네, 약간 프로필 그런, 네 서먼 써 있고 윈스턴인데 서먼 난리 났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팀. 아 근데 저럴만 해요. 기분 좋을만하죠. 오늘 좋죠. 경기 내용. 아 근데 진짜 다재다능합니다. 서먼 선수 오늘 다뤄낸 탱커 몇 개입니까 이거? 역시 이래서 나이가 깡패다.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서마제드 선수도 보통 이제 서브일러 아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루시우. 아까 루시우로 그냥 희수 그냥 잡아버렸죠. 다 잡아요. 막 3킬 4킬 만들어낼 정도의 좋은 기량을 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야 폴더맨 스펀지 같은 팀입니다. 서마제드 선수 혼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서마제드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그 런던 경기에서 두 팀 다 이제 런던에게 패배를 좀 했었습니다만 토론토는 1대3 패배 아 플로리다 메이헴은 2대3 패배 풀세트 끝에 좀 패배를 했었는데 플로리다 메이헴이 런던에게 풀세트 끝에 지면서 배운 게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정말 짜릿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콜로세오는 맞아요. 진짜 이게 특히 그 밀기 전장 자체가 사실 네. 끝까지 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도 경기 내용도 압도적으로 가져갔고 심지어 2점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다 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보통은 사실 뭐 지지부진 터치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 하이드론! 아 그쵸. 오늘은 뭐 그냥 소전이 예술이었어요. 진짜 어제 카이 선수가 보여줬던 거의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아! 카이 선수랑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약간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카이 선수는 뭔가 후방, 정면이나 후방에서 뭔가 대포처럼 펑펑 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뭔가 이 하이드론의 소저는 진짜 히트앤런 네. 사이드에서 왔다가 와우! 아니 10분당 25.27! 막타도 12.9 네. 오버클럭킹도 9점이에요. 분당 처치가 거의 1위라는 거죠. 지금 오버클럭 킬만 해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진짜 소전을 얼마나 더 잘 다루느냐의 이 메타가 갈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이드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만 딱 보더라도 딱 그 히트했나 저 소전의 양 다리를 보세요. 그냥 서서 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게릴라 전투 이런 것들을 잘 펼쳐줬던 하이드론 선수가 오늘의 PO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제 소전을 기용하는 선수들 중에 가장 네. 그 파워 슬라이드를 잘 이용하는 선수가 아닌가 맞아요. 싶을 정도로 진짜 저런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아, 마음에 들어요? 멋있잖아요.
굉장히 그 진짜 딱 뒤로 순간적으로 플랭킹 해가지고 분열 사격으로 퇴로 맞고 잡고 파워슬라이드 도망가고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 팀원들도 같이 들어와주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좀 선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반대로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 순위권이 이제 그렇죠 많이 간당간당하죠. 지금 중위권 순위권이 네. 순위권 싸움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1승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토론토는 아직까지도 뭔가 조합에 대한 확립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숙제가 주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토론토 디파이언트와 플로리다 메이힘의 경기 3-1로 플로리다 메이힘이 승리로 가져갔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올 건데 그 전에 저희 한국 인스타그램 사이트가 오픈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오늘 또 그 새벽 경기 마지막 경기 이제 3, 4경기 중계를 심지수 캐스터와 이제 홍현성 해설이 하는데 마지막 경기 뭐였습니까? 마지막 경기 밴쿠버 타이탄즈와 휴스턴 아우노즈 경기 밴쿠버가 3-2로 이길 거라고 심지수 캐스터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런 정보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요. 여기다 이게... 악플 달고 싶으면 바로 팔로우 심지수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악플 이런 것들 농담이고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국 인스타그램 이거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해드렸고 그럼 저희는 이제 잠시 쉬고 와야 될 텐데 두 번째 경기 저희 이제 두 명의 중계진이 중계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고 오늘 네 경기 중에는 이제 두 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보스턴 홈런즈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Mayhem. Hello, someone. How are you doing? Someone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ll right. I mean, to start off, congratulations on the win. And I do want to ask you about. I feel like we've seen almost every tank hero being played by you today. Everything that we have to see. I think you just played. I think you played D.Va a little bit, Zarya a little bit, Ryan, of course, Sigma, just everything. Was this, you know, were you trying, sort of trying things out because this is the first week of Stage 2? Or, you know, did you actually have a plan going into this game, trying to utilize as much tank heroes as possible?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썸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이제 탱커 영웅들 굉장히 많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거의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은 다 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이제 스테이지 2의 두 번째 스테이지에 첫 번째 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이제 원래 좀 계획대로 뭐가 계획이 좀 따로 있었나요? 저는 이제 오버워치 2 넘어와서는 이제 탱커가 한 명이 됐잖아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유리하게 사용하는 점이 탱커가 여러 그 영웅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탱커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대 팀이 어떤 탱커를 나오든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Alright, I think going into Overwatch, so coming into Overwatch to this season, now, like all of you guys know, we only have one tank, and to use that to advantage, I think one of the best things for as a tank player is to be versatile, have that versatility of being able to utilize as many tank heroes as possible, and you know, going up against different, you know, whatever your enemy team pulls out, you should be ready and be able to sort of change. To a different tank hero if the need is there and also sort of, you know, just being able to adapt. There you go. Thank you, Zoe. Being able to adapt.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Zoe, for that word. I just sort of forgot. Yeah, being adaptable, I think, is the right answer as a tank player currently. All right. My second question is also about sort of the composition about you as well. I think we saw something very exciting today. I think we saw you play the Zarya and also you guys also had a double flex support with a Sojourn, and I think that was really interesting. Was that to sort of counter Toronto Defiant's Winston Dive, or what was the thought process behind that composition? 두 번째 질문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합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자리아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오늘 기용을 하셨는데 이게 토론토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답이었는지 아니면은 이번 현 메타에 우리 또 메이헴만의 좀 이제 색깔인지 궁금합니다. 나 제가 이제 런던과 토론토 경기를 보고 지금 토론토가 준비한 게 지금 윈선 조합이란 거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조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윈선이랑 아나가 너프된 시점에서 바티 제나타가 이제 강해졌는데 이제 그냥 딜라인만 이제 케어하는 탱커를 하면 상대 팀이 저희 딜라인을 죽일 수 없다. 딱 이 생각을 해 가지고 토론토 전용으로 자리아를 뽑은 것 같습니다. I mean, short answer is yes, it is to sort of counter the Toronto Defiance because watching the London-Toronto game, what I see the most, and it was really clear, was that they really like to use that Winston Dive composition. So to counter that, and also with the Ana nerf and the sort of the flex supports getting the buff, what our answer was to that dive was, you know, we have to clear out their backline first in order for us to win the games more efficiently. So short answer, I mean, the long answer too, is that it was to counter the Winston Dive from the Toronto Defiant. All right, someone, that is it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win. 이걸로 인터뷰 마치겠고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썸먼 선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ye-bye.